자, 오늘도 매주 수요일 출발하는 신통할 탄핵열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남기 박사님은 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선거도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 2년 전 이 이재명 대표 개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직접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때 선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예, 제가 1992년도 그러니까 14대 네. 총선에 이제 처음 선거에 이제 직접 참여한 이후로 뭐 수많은 선거를 직접 네. 이제 뛰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윈지코리아에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항을 해 출마하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개항을 지역은 송영길 네. 대표가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가 그만둔 상태였는데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제 그 지역을 챙길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고 또 이재명 대표 이제 주변 참모들은 대부분 이제 경기도 출신이다 네. 보니까 이제 지역 사정이 좀 어둡죠. 그래서 제가 인천에 이제 연고를 갖고 있어서 선거 초기부터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혹시 당시 그 선거에 기억에 남을 일이 있으면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에피소드 하나 전해주시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당시 사진을 하나를 제가 네.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제가 보시면 이제 왼쪽 사진 보시죠. 그, 아, 이게 개항 네, 지역 예, 사무실. 네. 이게 이제 선거사무소 이제 외벽 현수막을 네네. 이제 걸어놓는 건데 한 가운데 보시면 전부 때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서 있는 네. 게 네. 보일 겁니다. 이게 가로수인데요. 이 나무가 그때 당시 꽤 논란이 아, 됐습니다. 예, 저도 기억납니다. 이제 상대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이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거를 일부러 벤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인데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그때도 이미 벌써 가로수는 다 그때 가지치기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 이제 장해찬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고소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요? 네. 그렇죠. 이게 공교롭게도 나중에 지난 총선 때 이 똑같은 자리를 원희룡 후보가 선거 현수막을 걸게 됐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자, 이런 거 보면 저도 뭐 빨리 선거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저 총선 때 미리 보는 출구조사 했던 거. 대선 때 또 대선 출구조사 미리 보는 이거 한번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뭐 당시 최근 정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국회 지금 개원은 했지만 참 여당의 이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여당의 발목 잡기가 없으니까 더 일을 잘할 것 같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이놈의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또 가로막힐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자, 8석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쉬운데요. 참 지난 일이긴 하지만 200석 이거 정말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예, 많이 아쉽죠. 네. 예. 제가 가장 아쉬운 곳이 부산입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총선은 수도권보다 부산이 승부처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수도권 격전지는 당시에 뭐 당 지도부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부산은 뭐 그게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민주당이 이제 전통적으로 약세 지역인 뭐 TK 영남 지역을 좀 포기한 듯한 뭐 그런 인상을 줬는데 절대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럴수록 당에서 더 이제 투자하고 지도부가 더 적극적인 애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연동형이라서 이번 이제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가 8명밖에 네네. 당선이 안 됐습니다만 이들 중에 지역 대표성을 가진 그런 후보는 그때 이제 비례 13번이었죠. 네. 네. 경북 출신의 네. 예. 인미애 의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만은 남녀 할 것 없이 전원 영남 지역 인사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그래 봐야 171석 기준으로 하면 5%도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있는데 부산의 민주연구원 분원을 만들어서 정책과 전략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뭐 저는 뭐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네. 수도권에서 두 석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영남에서 한 석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대선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인재 영입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수도권에서 간발의 차이로 진 곳이 영입 인사의 지역구인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인재 영입을 좀 일찍 미리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영입을 하니까 당원들도 후보를 제대로 모르고 또 후보 역시 지역을 그렇죠. 파악할 시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인재 영입은 요즘처럼 선거 직후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지금요? 예. 선거에 패배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물을 지역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선거 1년 전에는 영입을 마쳐서 지역에서 활동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후보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이제 지역에서 이제 아깝게 패한 영입 인사들이 뭐 다들 이제 좋은 후보들이긴 합니다만 이 장점들을 알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은 2년 뒤에 지방선거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입할 인사가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지난 대선 아깝죠? 이 패배 요인 하나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선거라는 게 뭐 이기고 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만은 없죠. 하지만 정말 지난 대선은 아주 뼈아픈 그런 패배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패배 요인은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만 꼽으라면 예비 홍보물을 보내지 않은 것을 저는 꼽겠습니다. 이제 예비 홍보물을 당시 만들기는 했는데 뭐 환경,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는 그런 이유로 가정에는 직접 보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네. 공개를 했습니다. 예비 홍보물은 전체 가구의 10분의 1에 보낼 수 있는데요. 지역이나 성별 또는 뭐 연령을 잘 구분해서 타겟팅을 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은 당시 예비 홍보물을 편지글 형태로 해서 호남 지역에 집중해서 이준석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네. 민주당도 전통적인 좀 승부처였던 충청권이나 또는 당시 부동산 문제로 상당히 열세에 놓였던 서울에 좀 예비 홍보물을 집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발송 시기에 민주당이 좀 다소 앞서고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패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3표 차로 지는 선거를 제가 직접 경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대선은 언제나 박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표라도 더 모으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에서 뭐 전략적인 판단을 했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 하는 짓 보면 더 뼈아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무튼 뭐 선거 얘기는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 자 그럼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죠. 민주당이 6월 넷째 주 34.9, 국민의힘이 1.4죠. 3.5%포인트 차입니다. 최근 한 달간 추이를 이제 쭉 보시면 5월 넷째 주, 그러니까 딱 한 달 전인 5월 넷째 주와 거의 같은 지금 수준입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네 개의 여론조사 이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갤럽을 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수치는 평소와 같은 화수목 주중조사 수치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금토 조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관의 이제 조사이긴 하지만 다소 수치에 이제 차이가 있죠. 주말을 포함한 조사가 진보 진영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 높게 네. 나옵니다. 응답자 비율에서 이제 그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주말 조사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주중 조사는 103대 253. 그러니까 보수가 5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런 샘플 표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를 좀 반영한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개 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이제 평균 지지도를 보시면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NGI라고. 38대 34.2. 3.8%포인트 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 토마토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자, 다음은 이 탄핵 지수를 결정짓는 이 대통령 윤석열 직무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요. 30.1, 그러니까 긍정이 30.1이고 부정이 65.8입니다. 네. 잘 보시면 한 달 전과 아예 수치가 똑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그 탄핵 지수로 보면 2.2 정도 되는데요. 이 5월 다섯째 주에 보면 부정이 좀 높이 올라갔고 긍정은 좀 낮아졌는데, 예,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쭉 그 긍정이 좀 높아지고 부정이 낮아지는 그래프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 통계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여서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림상으로 보면 뭐 그 수치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거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대통령 지지도는 뭐 다소 이제 변동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 차트네요. 네네. 예. 이제 갤럽은 2주 전에 이제 3.7이었습니다. 탄핵 지수가 지금 2.9로 내려왔죠. 리얼미터는 지난주 2.3에서 2.1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꽃 지수는 전화 면접과 ARS 모두 이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2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당 지지율과 이번 선거에 어느 당에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겠냐 이렇게 직접 묻는 경우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탄핵을 지금 대통령 직무평가에 이제 의존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직접 탄핵의 찬성 반대 여부를 묻는 그런 여론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탄핵 여부를 직접 묻는 여론조사라 이거 아무튼 뭐 신통원에서 앙케이트 조사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선거는 다 이길 수는 없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 과오가 없도록 더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정당도 그리고 지지자도 따로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유상의 신통알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알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